구름 속에 숨었던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어제는 21일, 어제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였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팥죽을 못 먹었습니다만은 동짓날 주로 팥죽에 새알을 만들어 넣어서 먹는 그러한 습관이 아시아권에서는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옛적부터 동짓날 팥죽을 끓여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매년 먹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어찌하여 팥죽을 못 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먹었다고 합니다. 숨어있던 태양이 구름을 뚫고 드디어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밝게 아름답게 비춰줄 저 태양이요.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의 에너지로, 너의 강력한 에너지로 몽땅 섬멸시켜 주기를 바라고, 세계 230여 개국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의 강력한 에너지로 몽땅 잡아 없애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